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믿어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경이 만들어진 이야기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지어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탄생인데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집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나는 그런 왕이라,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로마의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 징집과 세금을 목적으로 호적 등록을 명하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150km 정도 되는 비교적 먼 거리인데 그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 그들이 거할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여간에 그들이 거할 방이 없었다. 이 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여간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간이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 그 여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여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숙식과 다른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관을 말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자를 위해서 그 여관에 묵을 수 있도록 돈을 지불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여관은 이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카탈리마라고 썼는데 누가는 바로 의도적으로 그 여관, 다른 의미의 여관을 쓰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 헤맸던 것은 이 여관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카탈리마는 공공 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하루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묵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공공 쉼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공식적인 여관을 가지 않았을까요? 정결 예식 때문에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 때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이들이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하다면 비둘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여간의 그 비를, 숙박비를 낼 만한 비용이 없었던 것이고 공공 쉼터를 찾았지만 거기마저도 묵을 곳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구유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동물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급하게 내려가서 베들레헴에 어떤 방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급하게 간 것은 또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세요.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며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중에 해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있는 중에 누구도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방에 와주세요, 우리 방에서 머물러 주세요, 우리 방에서 아이를 출산하세요, 아무도 그들을 맞이한 자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건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어떤 일과 비슷할 것이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는 땅을 사며 왕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인자가 오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뭐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주한 삶, 바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분을 정작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구글이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것들, 유튜브 찾아봤던 것들, 알고리즘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여러분 있는 것인지를 다 보여줘요. 이제는 시각적으로 다 나타내줍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옆 사람의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들이 보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두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고 도구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이지 그것 자체를 즐긴다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누군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전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은 혹시 구유에 저 바깥쪽에 밀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이 주님을 위해 비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방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그의 마음의 방에 주님이 있는 자고 거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종교 행사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다음을 봐야 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거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삶이 바뀌어가는가, 행동이 달라지는가, 삶이 달라지는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방에 와 계신 분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또 종교 행사는 하지만 마음에 영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내 영혼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케노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신성의 모든 이점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것이 케노시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케노시스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의 주님이 아닌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방이 깨끗이 비워져서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거주하실 수 있는 자, 거주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과 거래하는 자인가. 거주하다와 거래하다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통치해요. 그러나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 이 수많은 부사들이 붙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하기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 마음에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지난주, 벌써 몇주 전이네요, 아들남 기도의 두 번째 그 주제가 재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요셉교구의 참 귀한 분이 간증을 영상으로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 집사님이 세상의 방법과 관행대로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그럴 수 있죠. 관행과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알고 싶은데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세무조사를 받다가 어떻게 돼요? 발각이 되고 회사가 그것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 빚을, 개인 빚을 다 지게 된 거예요.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 갔다가 한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반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거지, 반반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음이 나눠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관행으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소위 뭐 한 거죠? 방청소 한 거예요. 방청소.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관행과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면요, 그 유혹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방청소를 하면 일이 잘 풀리겠죠.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오더래요. 야,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어. 야, 그 빚 쉽게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100%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이 걸쳐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아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힘들 때 간장 한 병 사서 아이들 먹여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계란도 줄 수 없어서 하나님 계란을 먹이고 싶어요. 그렇게 절박하게 구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귀한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더 이상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더래요. 내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주님의 원하신 길과 정반대 방향을 가고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섰는데 넌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무섭다, 두렵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가난해져도 괜찮으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를 절박하게 찾았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제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그렇게 구하렴. 네, 주님, 그렇게 살게요. 주님과 거래하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이 거주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꼭 우리의 방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어질러집니다. 흐트러집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면서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그런 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왜 이렇게 가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라면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방을 정돈하면 그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품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또 있어요. 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면 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요, 참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 그것이 또한 주님을 몰아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잘하시는 거 있으세요? 은사가 있으세요? 남들보다 그래도 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건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 같고 내 소유야라고 착각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방에서 쫓아내는 거야.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거야. 아, 다 갖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아까 비슷한 케이스긴 하지만 선한 것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들이고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도구로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어느덧 그것이 선한 것들이 나의 우상과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선한 것들이 나의 공로요,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임을 망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뼈다구로 막 몇천 명을 막 쓰러뜨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도무지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걸 주셨는가? 그가 단지파인데요,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의 아주 강력한 족속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전후무후한 그런 인물을 보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삼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뭔데 저에게 힘도 주시고 사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나중에는 그 진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힘이야.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뭐. 에이 그 말씀 어겨도 이거 내 힘 쓰는 건 문제가 없을 거야. 점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 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삼손의 삶이었어요. 점점 나중에는요 이 삼손이 사사 맞나? 신앙인 맞나? 정말 일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계속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의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힘은 다 사라지고 두 눈은 뽑혀서 비참한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마무리가 돼요.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여서 한번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삼손의 케이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님을 잊게 만들고 주님을 방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중년을 넘은 어머님과 따님이 예배 후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입니까?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이 난소암에 걸리셔서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 얘기는 주님을 원래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자신의 방에서 쫓아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대요.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걸 알았대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똑똑 했는데 주님이시구나 해놓고선 무시한 거예요. 모른 채 한 거예요.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여러 차례 나에게 경고해 주셨고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시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이제서야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신 자들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돌아가셔서 다시는 예전과 같이 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가족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의 빈방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면 방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에 여유 공간이 없어도요 지방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 이 방이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하십니까? 아니죠. 안방을 쓰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방을 내어드리죠. 그러니까 빈 방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 만드는 것이냐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공간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사랑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분주해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교제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다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공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공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입니다. 1966년이죠. 미국 가이드포스트에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실려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연극을 준비했어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방을 찾는 그 장면을 선곡으로 준비한 겁니다. 거기에 월리라고 하는 지적장애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역할이 주어졌는데, 여관집 주인 역할, 대사는 단 하나입니다. 빈방 없어요. 끝!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할 수 있을 거다 맡겼습니다. 잘했어요. 연습을 잘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방으로 오는 거예요. 여관으로 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어떻게 돼? 빈방 없어요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가만, 아, 얘가 지금 대사를 잊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 주변에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리, 빈방 없어요 라고 얘기해. 빈방 없어요. 가만히 있던 원리가 정신이 들었는지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아쉬운 표정으로 탁 하는데 원리가 그 장면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빈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 내 방 쓰면 되잖아요. 내 방. 연극이 중단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원리가 아까 대사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내 방에 오시면 되는데, 주님 내 방 쓰면 되는데, 이거 말해야 되는 건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가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며 감동을 받았어요. 원리는 이것이 연극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연약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을 내 방에 모셔야 된다는 거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관객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저 아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까?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주님과의 단 10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고, 주님 바빠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을 구유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 원리의 이 고백, 주님 제발 돌아오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빈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할 거야.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할 거야.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마음의 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가장 존귀 여겼던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다라는 말은 동일한 원어 토포스를 써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마련하고 그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또한 그것을 베풀며 사시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면 내 방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고 내 삶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다가 주님을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나시고 말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성전 삼아 주옵소서. 내 마음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소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